호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들도 이미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기다렸다시피 반다의 새로운 정규 앨범 스컬2가 발매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반다의 이제 스컬2 수록곡들이 막 업로드가 되고 있는 걸 보고 있거든요. 전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추후에 제가 앨범 리뷰 리액션 비디오로 다가갈 테니까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지금 따끈따끈하게 업로드된 뮤직비디오 이야기부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런던타운 리액션 비디오를 찍은 지 한 두 달 정도 넘은 것 같은데, 런던타운이라는 뮤직비디오는 한국에 살고 있는 저로서도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비디오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역사적으로도 캄보디아와 태국의 관계에 대해서 구글에서 좀만 찾아보면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태국 아티스트와 캄보디아 아티스트 간의 역사적인 협업을 통해서 뭔가 화합의 무드를 만들고 사우스이스트 아시아 아티스트들의 어떤 연대,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멋있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양대 힙합 씬인 캄보디아와 태국 힙합 씬의 래퍼들이 뭉쳤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어벤져스급의 어떤 조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조합 다시 한번 이어가보는 뮤직비디오가 나타났습니다. 반다의 스컬트 앨범 수록곡 영매 피처링 오지바비 업로드가 되었죠. 오지바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래퍼입니다.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저는 많이 만들었듯이 제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오지바비의 팬이라는 거. 오지바비는 도판 목소리, 도판 랩 스킬이 여타 태국 래퍼들과는 다른 결을 갖고 있어서 그 도판 랩 스킬에서 오는 독특함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어쩌면 오지바비의 랩 스타일은 한국 힙합 래퍼들의 어떤 성향과도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제가 더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반다도 마찬가지죠. 두 명의 도판 래퍼가 뭉쳤다. 그리고 또 한 번 캄보디아와 태국 아티스트들의 협업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반다의 음악적인 성장을 유튜브에서지만 지켜본 사람으로서 반다가 이제는 뭐라 그럴까, 캄보디아의 힙합을 넘어서 캄보디아 음악씬의 게임체인저가 되어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마치 미국 힙합에서 카니어 웨스트가 게임체인저라고 불린 것처럼, 저는 카니어를 힙합 스티브 잡스라고 부르거든요. 캄보디아 랩 게임의 스티브 잡스는 아마 반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반다의 음악은 혁신뿐만 아니라 보다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다의 음악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움직임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일단 저는 이 음악을 낮에 한번 들어봤어요. 뮤직비디오는 이제 처음 보는 거지만, 이 두 명의 아티스트가 펼쳐지는 그 화려한 랩 스킬의 향연은, 이건 뭐 제가 기대했던 대로 정말 끝내주는 트랙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비디오를 처음 보기 때문에 그 감흥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다의 영매 피처링 오지 바비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Lamborghini 자동차를 부시고 있네. 야, 나 이런 거 좋아. 그러니까 옛날에 비기 뮤직비디오 보면 Sky the Limit 보면은 어린 꼬마 흑인 어린이가 비기처럼 흉내를 내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보는 거 같아. 아. 뮤직비디오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뭐 가사의 내용이나 전반적인 바이브를 봤을 때 런던타운 파트 2 같은 느낌을 들게 합니다. 약간 런던타운 외전 같은 느낌이죠. 이게 전 연출의 차이라고 보는데, 어떤 뭐 캄보디아의 뭐 푸놈펜이라고 치면
그 도시 풍경을 어떤 음악으로 어떤 바이브로 영상을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프놈펜의 느낌이 천지 차이로 보일 수가 있다 이거죠. 영상이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아, 제가 바라던 조합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런던타운에서 반다와 원미의 조합도 바랬지만 반다와 오지바비의 조합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런던타운에는 오지바비가 캐미올 같은 성격으로 참여를 하긴 하지만 오지바비의 랩 스킬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영어 랩을 워낙 잘하는 래퍼이고 타 태국 래퍼랑은 다른 굉장히 좀 랩을 칼이라고 비교하면 굉장히 날카로운 스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해외에서도 오지바비의 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노판 랩을 구사하는 반다와는 뭐 좋은 조합이 될 거라고는 이건 뭐 거의 뭐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반다는 트랙을 찢어 놓습니다. 자기가 만든 트랙으로. 저런 구도를 좋아해요. 뭔가 밑에 그 카메라가 있고 래퍼 두 명이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약간 랩하는 그런 느낌. 마치 뭐 누구라고 해야 되나, 저런 자세들을 이제 예전에는 나즈 같은 래퍼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했던 그런 구도 있잖아요. 저게 굉장히 두 명의 래퍼를 뭔가 웅장하게 보이는 약간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것 같아. 이 뮤비를 보니까 막 J.O 같은 뮤직비디오들이 생각이 나요. 그때와 지금의 퀄리티는 말도 안 되게 커졌지. 긴장됩니다. 아, 굉장히 흥분되고 긴장되고 있어요. 아, 저는 오지바비의 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숨 죽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밀과 더불어서 태국 힙합에서 뭔가 해외에서 콜이 오고 뭔가 본토에서도 반응이 있을 것 같은 래퍼에는 원밀과 함께 오지바비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오지바비 진짜 랩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 두 명의 테크니션 어떻게 할 거야? 어쩌면 반다와 오지바비가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이 랩 스킬 자체도 저는 이게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요즘이야 뭐 싱잉 랩이다 해서 이모 랩이다 해서 뭔가 유유자적하고 흐느적한 랩들이 유행인 건 다 알겠는데, 근데 아시죠? 우리가 왜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래퍼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에미넴, 켄드릭, 제이지, 나스, 제이콜. 어찌됐든 저는 래퍼들의 랩에 있어서 이런 빡세고 하드한 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만큼 사람을 흥분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없거든. Go in to get it, ayy. 이 곡은 다시 한번 뭔가 외국인들로 하여금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 힙합의 가능성? 우리도 이 정도의 어떤 움직임들과 이 정도의 퀄리티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뮤직비디오가 나온 것 같아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뭔가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주는 이 두 사람의 모습 때문에 반다가 마치 누구처럼 보이냐면 나스처럼 보여. 나스. 이 곡은 생각보다 반다가 지금까지 보여준 트랙들 중에 가장 좀 뭐라 그럴까, 힙합? 왜냐하면 이전에 반다들이 들려주는 음악들이 하이브리드적인 성향이 많아서 저는 자꾸 카니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런더타운의 어떤 후속탄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끝내주는 트랙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뮤직비디오가 이 두 명의 높은 랩 스킬을 가진 래퍼들의 어떤 움직임들을 그냥 힙합으로 잘 담아냈던 것 같아. 그냥 저는 이 뮤직비디오는 just 힙합이라는 말밖에는 달리 설명할 말이 없어요. 래퍼들의 퍼포먼스나 무브먼트나 뭐 그냥 우리가 음악으로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냥 이거는 랩으로 그냥 조지는 트랙이잖아요. 두 명의 래퍼들이 랩으로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어떤 테크니션을 굉장히 자랑하듯이 이렇게 뽐내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높은 랩 스킬을 가진 래퍼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아, 이 두 명의 조합, 반다와 오지바비, 제가 워낙 팬인 래퍼들이라서 이 조합이 우주에 그 빅뱅이 이렇게 빵 일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저는 다가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이들의 음악이 워낙 심취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반다는 다시 한번 이번에도 캄보디안 힙합씬의 메시지를 제시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반다의 어떤 음악 하나하나가 큰 움직임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듯이 뭔가 역사적인 그런 이슈를 떠나서 캄보디아와 태우 아티스트들 간의 조우를 통해서 젊은 세대에서는 뭔가 서로가 이렇게 지지하고 응원하고 또 협력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뭔가 브라더십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모먼트가 음악에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니 뭐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저희 할아버지 어머니 때에서 악연으로 살아온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나이 또래에서는 또 저희 나이 또래의 또 방식으로 대화하고 소통해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얘기하면 국가 간의 외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 힙합 아티스트들의 연대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모로 런더타운 못지않은 깊이 있는 무게감 있는 음악과 아주 간만에 저희 귀를 만족시켜주는 빡센 랩 테크니션들이 뭉쳐서 기분이 너무 좋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편집을 하면서 이제 반다의 스컬트 앨범들을 한번 정주행을 하면서 제 소회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리뷰 비디오를 열심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